안녕하세요. 마케팅 읽어주는 제인의 마케터 제인입니다. 16번째 책은 킬링 마케팅입니다. 킬링 마케팅이라는 단어는 그 얼마 전에 읽어드린 마케팅 하지 않는 마케터처럼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기존의 마케팅은 킬링 죽었고 새로운 변화에 맞서는 마케팅 전략을 써야만 한다라는 메시지가 함축적으로 담긴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6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의사들의 오지는 그들의 무지 탓이라기보다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자주 접한 치료에 대해 과도한 확신을 한다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는 의견인데요. 익숙한 마케팅 기법 때문에 오히려 오판하는 마케터가 될 수 있으니 현 시대를 잘 읽고 새로운 변화에 새롭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방법에 대해서 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맹이는 마케팅의 본질에 관한 것이에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두 분의 이야기가 꽤 나오는데 바로 필립 코틀러와 피터 드러커 두 분이시거든요. 특히나 필립 코틀러가 주창했었던 새로운 마케팅의 주문이라고 일컬어지는 CCDVTP에 대해서는 책에 정확하게 제가 읽은 바로는 세 번에 걸쳐서 동일한 문장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만큼이나 중요한데 이것의 의미는 이익을 낼 수 있는 목표 시장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전달하는 것이 새로운 마케팅의 주문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시겠어요. 마케팅은 고객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고 고객들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기술, 돕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합한 본질적 정의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인 기업의 콘텐츠 마케팅은 수입을 증대하게 하거나 혹은 비용을 절감시켜주거나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는데 책은 콘텐츠 그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오디언스를 구축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제언이거든요. 이는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었던 45페이지의 문장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피터 드러커는 마케팅의 기능과 작동 방식에 대해 비즈니스의 목적은 고객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성과를 올리는 것은 마케팅과 혁신이다. 나머지는 모두 비용일 뿐이다. 마케팅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비즈니스의 독특한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바 있고 이것이 제가 마케터로 살아가는데도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된 문장이기도 하거든요. 두 번째 알맹이는 세상이 바뀌었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30년 동안 그 가치 창출의 주역이었던 마케팅 믹스가 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마케팅 믹스라는 건 우리가 마케팅 할 수 있는 채널들을 잘 선별해서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최적화하는 기술에 가까운 이야기고요. 그 기술과 마케팅 믹스 전략을 통해서 속도와 실행 위주의 마케팅은 심각할 정도로 성장했다라고 책의 저자들은 진단하고 있어요. 또한 캠페인 중심으로 일어나는 마케팅은 사업의 단기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드리는 비용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운영되는 사실 저도 현업에서 미디어 믹스해서 단기간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언제나 매일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고유한 미션이고 기능이기도 한데 이렇게 되면 미디어를 온통 그 우리 메시지로 도배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뒤에 탄 아이가 운전하고 있는 엄마한테 아직 타 와 안 왔어? 라고 자꾸만 보채는 것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저도 고객의 구매 여정, 의사결정을 하기까지 이르는 그 단계를 쭉 펼쳤을 때 고객한테 단계별 메시지를 그 던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미션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뒤집어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고민하고 있는데 자꾸만 보채는 거죠. 안 왔어? 아직 다 안 왔어? 언제까지 안 왔어? 이렇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게 되게 뜨악한 포인트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마케팅 전략을 없애고 새롭게 재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마케터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냐라고 묻는다면 책의 대답은 마케터가 수익을 내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66페이지에 그 의미에 대해서 간결하게 정리된 문단이 나오거든요. 마케팅은 말 그대로 없었던 고객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마케터들은 시장을 만들어낸다.
우리에게 첫 단계는 관심 있는 오디언스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오디언스 안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접근 방식에 관심을 갖게 하여 마침내 그들의 관심이 구매로 연결되게 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마케팅 방식으로만 생각하면 고객의 구매 여정 단계를 잘게 쪼개서 때마다 메시지를 전달했다 라고 하면 클릭 마케팅이라는 책에서 제시하는 마케팅 방법은 처음에 툭 메시지를 던져서 오디언스 청중으로 먼저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컨텐츠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더라도 이 오디언스가 된 청중들은 받아들이고 귀담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저자들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역할 정의에 대해서는 118페이지에 나옵니다. 마케팅 부서는 그 역할을 특정 제품을 지원하는 데 국한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충성도 높은 오디언스를 구축하고 나면 마케팅 부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매출을 올리고 이윤을 창출하여 조직의 가치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한국 사회에서 이런 조직이 그래 있긴 하지 라고 떠오르는 조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빙고라는 채널로 잘 알려진 메이커스라는 회사예요. 제가 이 회사랑 한번 같이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빙고 채널의 그 파급력은 정말 어마무시하죠. 그 한 번 딱 컨텐츠가 올라가고 나면은 따라 붙는 좋아요나 댓글 수, 공유하는 수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확 퍼져서 사실 굉장한 매체로서 우리에게도 전달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매체랑 간접적으로 우리 제품을 어필하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꽤 많은 제작비가 요구되는 것이에요. 바꿔서 생각하면 빙고라는 매체를 가지고 있는 그 미디어 회사는 그러한 수입원을 통해서 그 수익을 창출하고 이 자체로 다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그 콘텐츠들이 충분히 쌓여서 만들어진 오디언스는 그 콘텐츠를 발행하는 미디어가 내보내는 제품의 마케팅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마케팅인가 매체인가입니다. 이 뉘앙스는 그 영화 극한 직업의 치킨인가 갈비인가 수원 왕갈비 통닭 여기를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모호하다는 것이에요. 갈비 맛이 나기도 하고 근데 치킨이고 이런 모호함이 마케팅과 매체에도 사실 이제 적용된다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마케팅, 매체, 선택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고 그 대체되는 문제로서 이해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책에 아주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이해를 돕는 회사가 하나 나와요. CMI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기업 마케터들에게 콘텐츠 마케팅 중심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서 2010년 5월에 시작된 조직이라고 해요. 이 조직은 6년 만에 1,000만 달러가 넘는 매출을 발생시킬 만큼이나 빠르게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떠한 수익원을 가지고 성장했는지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수입원은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라는 단어로 정의되어 있지만 우리는 컨퍼런스나 서밋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저도 상반기가 시작되자마자 마케팅 서밋에도 다녀오고 디지털 컨퍼런스 소식을 받기도 했는데 이러한 행사들의 입장료가 사실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런 유가 행사에 가보면 현 시대의 마케터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보면은 인당 금액으로 사실 생각해보면 엄청난 비용이 창출되는 행사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 역시 서밋이라는 것도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컨텐츠 마케터가 주도하는, 리드하는 어떤 비용 창출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디지털 수입원입니다. 디지털 수입원은 좀 상세하게 잘게 쪼개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직접적인 매출 발생 요인은 아무래도 스폰서십 프로그램이에요. 스폰서십 프로그램은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광고를 붙인다라고 했을 때 배너 광고 같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스폰서십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제가 아까 딩고 사례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이언트가 비용을 내고 그 컨텐츠를 만들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뭐 너무 콘텐츠 수익원인 것처럼 안 보이게 잘 숨겨서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 되는 네이티브 콘텐츠도 스폰서십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팟캐스트였는데요. 이 팟캐스트를 매주 월요일에 주 1회 콘텐츠를 발행하는데 매달 10만 다운로드가 발생을 했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콘텐츠 파급력에 그 위력이 생겼고 한 주에 한 번 발행되는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에피소드별로 주요 스폰서가 이제 붙게 된대요. 한 에피소드당 하나 정도. 그때 비용 발생이 6천에서 1만 달러 정도가 발생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메일 리스트를 판매하기도 했다고 해요. 구독자를 확보해서 판매에 유용한 콘텐츠로 작동한 것 같고 웨비나를 열어서 비용을 창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앞서 설명드린 컨퍼런스의 형태가 이제 웹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웨비나라는 단어는 웹과 세미나에 합쳐진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CMI라는 회사에서 CCO라는 인쇄물 잡지를 발간했대요. CCO는 그 최고 컨텐츠 책임자라는 의미인데 뭐 기업의 CMO들이나 좀 고위급 마케터들이 읽게 되는 잡지를 발간함으로써 그의 또 콘텐츠 비용 창출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고 인사이트 그 자체로도 비용 창출의 효과를 거뒀는데 뭐 온라인을 통해서 아니면 또 자문을 해줌으로써 리서치나 마케팅 어워즈를 열므로써 비용 창출 효과를 누렸었다라고 해요. 그럼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그 숫자와 같은 그 성장률을 CMI라는 회사가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CMI처럼 미디어를 만들고 오디언스를 구축함으로써 비용을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레드불이에요. 레드불 미디어 하우스에서 만들어내는 컨텐츠에 대해서 책에 여러 번 언급이 되고요. 아마존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미디어 창출 효과를 계속해서 누리고 있고 레고나 메리어트처럼 익히 우리가 다른 산업이라고 이해했었던 조직들도 일찌감치 미디어 회사로서 체질 개선을 함으로써 살아남았다라고 얘기를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변화의 시작 킬링 마케팅이라는 타이틀로 뽑아봤는데요. 지금까지의 마케팅 방식은 잠재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으로 작동시켜 온 것 같아요. 그것이 뭐 너무 이제 구시대 마케팅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책에 의미를 새겨야 될 것 같은데 잠재 고객 대신 오디언스를 구축하라는 것이 이 책의 바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냐면 미디어는 이미 너무 개인화가 됐고 그 개인화된 미디어를 통제할 수 없으면 스스로 미디어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생존 포인트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충성 오디언스는 마케터가 바라보는 시각은 마치 전략적인 저축 계좌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디언스만 잘 구축해 놓으면 그들은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비용을 추가로 들이지 않아도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 데이터 중심으로 사고하던 기존의 전략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서 의미 중심의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주시는데 데이터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 그 자체를 해석하기보다 데이터에 숨겨진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책에서는 진짜 자산은 오디언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콕 찔러서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으세요. 그러면서 콘텐츠의 역할은 오디언스와 우리 마케터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정의되어 있죠. 그럼 킬링 마케팅 잘 하기 위해서 기존의 마케팅 습성 버리고 새로운 마케팅, 오디언스 구축하는 마케팅 잘 하려면 뭘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채널을 잘 선점해야 되고 이 채널 선정의 기준은 타겟 도달자들한테 잘 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채널이어야 하고 통제하기 용이한 채널로서 선정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또 두 가지 스타트업 조직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어주고 있는 메시지가 킬링 마케팅에서의 그 액션 메시지로도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애자일이고요. 두 번째는 린입니다. 애자일은 민첩한이라는 용어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서라 라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린하게라는 것은 237페이지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문장이 나오는데요. 에릭 리스라는 분이 린 스타트업이라는 그 최소기능 제품의 개념에 대해서 언급했다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이 개념은 최소한의 기능을 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제품을 구매하는지 살펴보고 고객의 피드백을 이용해 계속 더 나은 제품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고 의미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컨텐츠를 발행하고 최소 필수 오디언스를 구축하여 그들의 피드백을 듣고 계속해서 컨텐츠를 디벨롭해 나간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킬링 마케팅의 방법론적 제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별책인 이유는요, 책도 이견이 되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키읔미움 TV의 제작자이자 크리에이터이기도 한데, 키읔미움 TV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받아요. 회사에서 마케팅 하는데 그런 채널 도대체 왜 만들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럴 때 제 나름대로 정리된 내용으로 충분히 대답을 하려고 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 부족한 설득력을 어떠한 근거를 갖추어서 얘기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책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책에서 얘기하는 그 마케팅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키읔미움 컨텐츠를 만드는 그 제작의 목표까지,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방향성까지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서 제게는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에 왔었던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 마케팅의 변화를 어떻게 기업 내에서, 조직 내에서 설득해야 되는지까지 가이드가 되어 있어요. 저희 조직은 충분히 설득이 되고 이제 린하고 애자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이 산을 넘어가기 전에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가이드 해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부디 책을 읽고 많은 마케터들이 움직여서 저와 같은 행동을 하며 비슷한 지점에 섰을 때 고민을 같이 나누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